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VM, 현재 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올해 상장한 종목입니다. 6월에 거래소 상장했고 코스닥 종목이고요. 금속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정확히 뭐 하는 기업입니까? 네, 어떤 언론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다뤘더라고요. 어벤져스에서 비브라늄이라는 상상 속의 금속이 나오잖아요. 아세요? 비브라늄이요? 네.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설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나중에 타노스가 그걸 깨버리잖아요. 아, 네네네. 방패가 깨진 적이 원작 코믹스에서도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타노스가 깨는 걸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언맨이 죽기 전에 비브라늄으로 된 새 비브라늄으로 만든 방패를 선물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캡틴 아메리카 제2대로 돼서 다른 흑인 캡틴 아메리카로 지금 변하죠, 이번에.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비브라늄이라는 그 와칸다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금속이에요. 그 블랙팬서가 사는 와칸다라고 약간 아프리카 스타일로 설정된 거기에 비브라늄이라는 금속이 나온다. 근데 어떤 기자님이 그걸 다루셨더라고요. HVM이 마치 그런 어벤져스에 나오는 비브라늄 같은 그런 굉장히 특수하고 강력한 희귀한 금속을 다루는 업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약간 딱 맞아떨어지는 약간 비유의 기사가 아니었나. 저도 그럼 갑자기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이 기업이. 되게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오, 내가 어벤져스랑 이 마블을 좋아해가지고 네. 비브라늄이라는 그 단어가 톡 튀어나오게 보이더라고요. 그 많은 기사 중에서. 그래서 읽었는데 그래서 HVM이 막 그런 굉장히 특이한 금속을 진짜로 이게 우주 항공 분야에 네. 막 우주선에 쓰이는 그런 금속을 만들어요. 진짜 실제로. 첨단 그러니까 정말 금속. 예, 정말 그냥 정말 비브라늄 방패 같은 그런 네. 금속이죠. 비브라늄이 진짜로는 없습니다. 그런 금속이. 그 상상 속에 만화 속에 있는 단어예요. 네. 근데 어쨌든 현재는 근데 매출이 석유화학시설 플랜트 반도체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비브라늄 금속을 쓰이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미래 이제 슈팅스타로 키우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캐시카우, 밥을 먹어주는, 돈을 먹어주는 소죠. 지금 현재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석유화학시설 플랜트 반도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공융해 기술이 나와요. 진공융해 기술. 진공하고 용해를 합쳐놓은 거겠죠. 진공 상태에서 뭔가 용해 녹이는 작업인데 이게 산화물 불순물이 안 생기게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금속을 녹이는 기술이 진공융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진공융해 기술에서 뽑아낸 금속이 고열에도 잘 견디고요. 순도가 높고 청정도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 같은 거에 쓰이는 금속은 고열에 견뎌야겠죠. 우리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뜨거워서 다 타버리는 거 약간 껌껌하게 타잖아요. 우주선 네. 비행기가. 네. 실제로도 일론 머스크가 또 우주선 날렸다가 바다로 다시 빠진 거 보면은 겉에가 그을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열에 견디는 금속이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진공 용해 상태에서 한 금속이 고열에 견딜 수가 있고 반도체용 금속은 어때야겠어요? 반도체 항상 그 들어갈 때 공기를 워시하고 막 정말 다 싸고 들어가잖아요. 조그만 먼지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순도의 고청정 금속만이 지금 사용이 돼야 돼요. 반도체에서는. 네. 근데 그런 게 다 진공 용해 기술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금속만이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우주 첨단 전방 산업까지 이런 곳에 쓰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이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HVM이 제조한 첨단 특수금속이 주로 지금은 석유화학 플랜트, 석유화학 공장이랑 원자력 발전소의 반응기에 쓰이고 있고 반도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돈 버는 거에는. 나중에 이제 우주, 방산 이쪽에 쓰이겠죠. 지금 현재 반도체용 초고순도 스퍼터링 타겟, 니켈계, 구리계, 이쪽에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서 상용화했습니다. 스퍼터링 타겟이 뭐냐면 이제 그림 그릴 때 물감을 붓에다가 찍어가지고 이게 사사사사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 웨이퍼에 얇은 막을 입히는데 얇게 붓을 칠하듯이 바르는데 그때 사용되는 재료가 스퍼터링 타겟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초고순도의 초청정 금속 소재여야지만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바르겠죠. 네. 그래서 그 스퍼터링 타겟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소부장 업체에 그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다주는 소에서 앞으로 슈팅스타가 될 거. 이제 요 IT 쪽에서는 반도체를 넘어서서 디스플레이 쪽. 우리가 보는 쪽에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FMM, 파인 메탈 매스크의 첨단 소재. 이걸 일단 개발을 완료해서 이제 앞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도 공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놨다. FMM, 파인 메탈 마스크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스스로 불빛을 내는. 우리가 LED나 LCD가, LCD나 뭐 저기 예전에 쓰던 브라운관 이런 것들이 이제 OLED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에 애플 아이패드도 이제 OLED가 장착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적색, 녹색, 청색, 정녹청 이 세 가지 빛을 발광하는 픽셀을 각각 증착, 입히는데 사용되는 얇은 구멍이 나 있는 박판. 이게 바로 FMM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 전량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는 바로 일본 기업. 이게 히타치 금속이었는데 이름이 프로테리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기사에는 히타치라고 나오는데 그게 현재 프로테리얼하고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 프로테리얼이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우리나라의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에 다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HVM이 이 FMM 첨단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소재도 쓸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아까 전에 이 슈팅스타가 IT 쪽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확산됐다고 했는데 이제 아예 다른 분야, 아까 전에 말한 우주, 방산 이쪽에는 또 저기 엄청난 그 고강도, 고열에 견디는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최대 방산 업체 중에 한 곳, 지금 한 곳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라파회사 아닐까요? 아이언돔 만든 회사가 라파회사잖아요. 그 아이언돔. 라파? 라파엘. 라파엘이라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방산 회사인데 거기서 아이언돔을 다 계획했어요. 그래서 지금 HVM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최대 방산 업체 중에 한 곳에 마징 250, 마칭 이거를 보고 한 건데 기자님이 비브라늄 같은 마징 250 니켈계 첨단 금속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 인도에도 하나 했는데 인도나 이스라엘 다 국경에서 굉장히 접경 그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인도랑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이런 쪽. 여기에 첨단 금속을 납품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 달에 초도 물량을 납품 진행한 걸로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인정한 금속이다. 그래서 이제 요런 쪽 방산 우주 항공 요쪽에 이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방산 우주 항공용 첨단 금속을 제조하기 위해서 충남 서산에 지금 현재 1공장이 있는 곳에 2공장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건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공 유도 용해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진공 상태에서 용해할 수 있는 용해로랑 진공 아크체 용해로 이런 것들 정말 아이언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크 무슨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비 증설을 해서 이 공장이 완공되면 첨단 금속 생산 능력이 기존의 연 5,500톤에서 12,700톤으로 거의 3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이 캐파를 3배로 늘리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늘리는 바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늘어나는 데 맞춰서 늘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표적으로 방산과 우주항공 플러스로 만나는 두 기업이 있죠. 두 기업 딱 있죠. 그렇죠. 카이랑 한국항공우주. 같은 거죠. 카이랑 한국항공우주 같은 거예요. 카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뭐 지금 향후에 누리호 그 거기에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가져가서 카이가 좀 자존심이 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나가야 돼요. 카이랑 항공방산용 타이타늄 합금 소재를 공동 개발해서 카이 인증 제품 목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은 항공기용 엔진 소재를 2027년까지 계획하면서 만들고 있다. 결국에 항공, 방산, 그리고 우주 이런 쪽에 지금 내놓으라는 회사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투톱 회사랑 전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K 비브라늄 만드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단 금속 어디까지 갈 것인가, 방산 항공 넘어서 우주까지 갈 날 기다리면서 HVM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종목을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 조선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HD 현대가 일단 있고 마린이 들어가고 뭔가 솔루션이 들어가니까 뭐 단어를 조합해보면 대충 약간 뉘앙스가 오지 않나요? HD 현대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막 그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조선업을 거의 총괄하는 STX 중공업도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름이 STX 현대 마린의 엔진이죠. 맞죠? 그걸로 바뀌었어요. STX 중공업이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2024년도 5월달, 이번년도 5월달에 상장한 회사고 솔루션이 붙은 거 보니까 뭔가를 솔루션을 준다. 이게 뭐냐면 이제 뒷단에서 일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배를 만들, HD 현대 중공업이 배를 만들고 아까 전에 STX 중공업이 HD 현대 그룹으로 들어오면서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렇게 기존 사명들이 어려워요. 엔진을 만들어주는 회사고 심장을.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배가 노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노후화된 배를 수리, 수리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배가 이제 그 수명이 다하면은 배를 저기로 바꾸는 배를 그 이 저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해양 플랜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해양 플랜트. 마치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저기 다 닳으면은 ESS 전지로 쓰는 것처럼 재활용을 하는 요 바꾸는 개조 작업 요런 것들을 하는 업체가 솔루션이 붙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사업은 AM 솔루션, 친환경 솔루션, 디지털 솔루션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AM이 바로 애프터 마켓입니다. 애프터 마켓. 그러니까 AS를 하는 곳이죠. 네. 애프터 마켓에서. AM 솔루션이 전체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 솔루션과 디지털 솔루션은 아주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애프터 마켓 솔루션 이 분야가 선박 엔진 및 기자재 부품을 공급하고 그렇죠. 부품이 낡으면 부품을 바꿔 껴주기도 하고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AM 솔루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나아갔어요.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는 벙커링 서비스. 우리가 보통 그 하늘 나는 비행기도 그렇고 바다에 떠있는 배도 그렇고 벙커링 선이라고 가가지고 이 급유를 해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벙커링 서비스라고 하는데 선박 연료유 공급해주는 거랑 친환경 선박 건조하는 부분 이런 거 그게 이제 친환경 솔루션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선박 디지털 제어 및 플랫폼 사업 이게 디지털 솔루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과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7월 29일 가장 최근에 유럽 소재 선사랑 6천만 달러 규모의 우리나라도 800억 정도 규모의 선박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배를 수주해 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업체죠. 서비스를 따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단일 거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2029년까지 이 유럽 소재 선사가 갖고 있는 선단에 소속된 그 배가 38척이라고 합니다. 그 38척에 부품 및 기자재를 공급하고 전담 엔지니어를 파견해가지고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라 아주 안정적이에요. 2029년까지 그냥 일정 금액을 나눠서 받는 거예요. 조선사보다 안정적이죠. 조선사는 헤비테일이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밖에 못 봤고요. 끝으로 가서 배를 많이 완공 단계로 갈수록 헤비테일 꼬리가 무겁다고 해서 그때 가서 받으니까 그때 만약에 위기가 와버리거나 이래버리면 막 고철덩어리 안고 있는데 돈은 못 받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근데 얘는 유지보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헤비테일 같은 건 없고 꾸준히 받는다 매년. 그게 장점이고요. 8월 18일 이게 더 최근이네요. 8월 18일 아까 말한 그겁니다. 이제 LNG선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다닌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LNG 운반선을 해상 LNG 터미널로 개조하는 프로젝트. 이걸 왜 하냐면은 LNG 터미널을 그냥 맨땅에다가 만들면 터미널이 이제 그거잖아요. 해상에서 만들어진 뭐 LNG나 천연가스나 원유를 이제 육상으로 하려면 육상 터미널이 또 필요할 거고 그 터미널인데 그거를 새로 만들려면 5, 6년이 걸려요. 근데 LNG 운반선이나 LNG 선을 개조해가지고 터미널로 만드는 거는 2, 3년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돈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20년 된 13만 8천 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이 있답니다. 20년이 넘어서 이제 노후화가 됐어요. 막 LNG가 막 기화가 돼서 막 기화율이 높아서 다 빠져나가고. 그걸 FSU로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조선을 해양 플랜트로 바꾸는 거죠. FSU는 지금 이게 완공이 돼 2025년 상반기 때 개조 완료가 된답니다. 그러면 인근 화력발전소, 중앙아메리카의 인근 화력발전소에 LNG를 공급하는 터미널로, 이제 배에서 터미널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SRU 개조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가 틀리냐면은 한 번 더 들어가요.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역상에다 공급해야 될 때 재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들어간 게 FSU에다가 R을 추가해서 FSRU예요. 여기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재기화하는 설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뭐 우리 공업사 같은 데 가면은 공업 면허 뭐 1급, 2급 써 있잖아요. 그 기사님들이. 네. 그 기사님들만 그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글로벌 2행정 2스트로크 선박 엔진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만 에너지 솔루션과 14%를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거의 100%죠. 빈터 투어가스 앤 디젤 엔진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거는 4행정이거든요. 힘센이라는 국산 엔진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엔진, 국산 엔진 시장에서 힘센 4행정이 35%를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4행정, 2행정은 그냥 단계예요. 네. 우리 고등학교에서 기술 배우셨던 분들, 남자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4행정은 엔진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해서 피스톤 운동으로 뭐 자동차 간다 그거잖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이루어져 있고 유럽권에서는 2행정을 써요. 흡입, 폭발로. 이게 단순화된 게 대형 선박에서는 2행정짜리 써야 되고 중소형 선박에서는 4행정짜리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4행정이 많고 유럽 선사에서 아까 2행정이 많아서 아까 유럽 선사 그 점유율 높은 데는 다 유럽 거잖아요. 근데 그 라이센스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갖고 있는 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만 저 엔진을 수리할 수가 있어요. 그 엔진이 노후화가 돼서 수리를 맡기려고 해도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수리가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엔진을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언제든 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증 있는 기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선박들을 케어해주는 업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GS 글로벌 오늘장에서 20% 가까이 현재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가 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 일단 폐 배터리 관련 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GS글로벌이 네. 상승폭이 제일 좋고 네. 일단 친환경 관련이에요. 배터리를 리사이클 하는데 지금 7월 달에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무슨 협의체 같이 구성을 했네요. GS로 대주주 변경되면서 이제 현재 네. 상으로 사용했다라고 네. 하네요. 리사이클링 전문업체 EVCC가 있대요. 그 회사랑 GS글로벌이랑 한국자동차 자원순환협회랑 포엔 그리고 폐배터리 선순 포엔 그렇게 네 가지 기업이에요. EVC, GS글로벌, 한국자동차 자원순환협회, 포엔 이렇게 네 단체가 모여가지고 폐배터리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네.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GS글로벌은 여기서 뭐 하느냐? 네. 국내외 폐배터리 및 폐기물에 대한 원료를 확보하는 역할을 GS글로벌이 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가 선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과도 연계가 되어 있네요. 자회사의 GS 엔텍이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국내 영광 나골 프로젝트에서 2천억 원 규모 64기의 모노파일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달에 납품 예정이래요. 그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은 아예 먼바다에서 해파리처럼 둥둥 띄우는 거고 해상풍력 중에서 지반이 있는 곳에 박는 것 중에 구조물인데 그냥 똑바로 원기둥처럼 된 게 모노파일이에요. 그리고 트라이포드나 자켓은 이렇게 밑에 산발이나 에펠탑처럼 생겨 있어요. 근데 지금 모노파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아제강 지주도 그렇고 CS윈드의 그 자회사 블라트도 다 모노파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GS 엔텍도 지금 수주를 일부 했다. 모노파일이 시장 점유율 1위가 그 CS윈드가 인수한 덴마크의 블라트가 아니라요. 네덜란드의 시프가 1위예요. 이 시장에서. 근데 네덜란드의 시프랑 작년에 이 GS 엔텍의 화공기기 제작 사업장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화공기기로 하지 말고 얘도 이 해상풍력 모노파일 제작 공장으로 변환하고자 해서
1위 업체랑 같이 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1위 사업자랑 같이 변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출발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3월 달부터 첫 제품이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2천억 원어치 모노파일을 수주한 게 올해 3월 달에 첫 제품 생산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수주를 한 거예요. 네. 세아제강 지주도 이렇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미 계약 체결하자고 들어와요. 네. 야, 너네 공장 짓고 있네. 우리 모노파일 필요한데 선계약하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유. GS 엔텍도 지금 그렇게 미리 3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 관련 모멘텀으로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해상풍력 쪽은 또 해리스 관련주로 엮이면서도 오늘 시장에서 크게 시세 분출하는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